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의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어에서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거죠. 띄어쓰기부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국어의 띄어쓰기의 원칙적 단위는 뭘까? 자, 원칙적 단위는 결국 단어죠. 단어. 단어 최소 의미 자립 단위로서 단어를 중심으로서 띄어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국어의 그 단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자립평소, 그 다음에 조사, 어감과 어미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조사를 단어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조사는 띄어쓴다 붙여쓴다 그렇죠.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암말 체언에 붙여 쓰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일단 우리 국어에서 단어 중심으로 해서 원칙적 단위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단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단위는 뭐냐? 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단위는 대체적으로 뭐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절이라고 하죠. 단어의 조사를 포함한 결국 어절 중심으로 우리 국어에서 띄어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의 예를 들면 저 산이 무척 푸르다라고 할 때 일단 우리가 단어 중심으로 분석하면 이것은 저죠. 그 다음에 산과 이는 산과 이로서 단어를 나누죠. 무척은 부사로서 하나의 단어죠. 푸르다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띄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조사를 갖다가 포함한 결국 단어를 어절 중심으로 띄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각각 띄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띄어쓰기의 단위는 어절이고 원칙적 단위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가운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조사가 나온다. 만약에 조사가 나왔다. 또는 뭐, 조사가 나오면 항상 이 조사는 앞말에 앞에, 즉,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조사는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여기에서부터가. 자, 이렇게 어때요? 조사가 하나, 그 다음에 또 부터가, 예서부터가 이렇게 해서 세 개 나왔다 할지라도 조서는 여러 개 나왔다 할지라도 다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일단 조서는 윗말에 붙여 쓴다.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붙여 쓴다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어미라는 게 있어요. 어미. 어미라는 것도 다 붙여 쓰는 건데 일단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근데 가다 가시었다 가시 얻겠군. 가시 얻겠다. 할 수 있죠? 가시 얻겠사옵구나. 이런 식으로 용언의 어간. 이게 진짜 용언의 어간인데요. 이 어간에 대해서, 이 어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미가 나옵니다. 어미는 하나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다 보한다. 이것은 다 붙여, 어간에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사와 어미는 다 앞말에 붙여 쓰는데 체연은 결국 조사에 붙여 쓰는 것이고 결국 조사는 체연에 붙여 쓰는 것이고 결국 어미는 어간에 붙여 쓴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존명사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자, 의존명사는 제 스스로 혼자 쓸 수 없는 말의 의존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형어를 수반하게 된다. 관형어 다음에 의존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대체적 의존명사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자, 한번 상기해 볼까요? 자, 두루 격조사 부터으로서 문장 내에서 여러 성분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보편성 의존명사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주로 주격조사 부터으로서 주어 역할하는 주어성 의존명사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부사, 즉 용언, 용언이 남으로써 그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성
의존명사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주로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서술성 의존명사가 있다든가. 앞에 반드시 그 수관형사를 수반하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죠. 단위성 의존명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의존명사 나오면 반드시 앞에 관형이 나오는데 그 관형의 다음에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사, 어미, 의존명사.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쓰고, 어미는 어간에 붙여 쓰는 거고, 의존명사는 관형의 다음에 오는 것으로 띄어 쓴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해 뒤에 할 것 중에 하나 일단 기억한다면,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조사. 이게 상당히 여기서 또 중요하죠. 조사와 의존명사가 모습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형태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와 의존명사와 그런 데서 구별을 하면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조사로 취급할 때는 붙여 써야 되지만 의존명사로 취급할 때는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띄어 써야 된다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보면 만큼이라는 말이 있다든가, 만큼, 대로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대표형이 뿐이 있다든가. 알겠죠? 만큼, 대로, 뿐 또는 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앞에 이런 만큼, 대로, 뿐, 만 앞에 뭐가 오게 되면 체연이 오게 되면 이때 만큼, 대로, 뿐, 만은 조사로 취급해서 앞과 붙여 써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왔을 때요. 그렇죠? 관형어가 왔을 때. 관형어 왔을 때 이렇게 만큼, 대로, 뿐, 만 같은 경우는 결국 뭘로 취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의존명사로 취급해야 되죠. 의존명사로 봐서 띄어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 예를 제시해 보면 좀 쉽지 않겠나 봅니다. 당신만큼 나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만큼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고, 또는 당신이 하는 만큼 나도 할 수 있다. 자, 요게 올 수 있겠죠. 당신이 하는 만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때는 이제 여기 만큼이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앞에 관형사이 나오면 이때 만큼은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는 거고, 당신만큼 할 때 이만큼은 체연이 왔죠. 조사로서 붙여 쓴다. 똑같은 형태지만 이렇게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만 한다면 또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보면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뭐 노래도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보면 다음 같은 경우에 있죠.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 때 있죠. 이때 만이라는 의존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거죠.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 이때는 띄어 쓰지만 이때 만이라는 것은 조사로서 붙여 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가 있다면 또는 뭐 해야 되지? 그가 하는 대로 해. 그때 이게 마음이나 체연이 왔을 때 붙여 써야 되고, 하니 오면 띄어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뿐이다. 너뿐이다 할 때 뿐, 이때 뿐 조사로서 붙였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먹을 뿐이다. 단지 그런 먹을 뿐, 말이 없었다. 먹을 뿐, 말이 없었다 할 때 먹을 뿐. 앞에 관형사에 나오면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는 것. 이렇게 똑같은 형태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품사를 달리하면서 그리고 붙일 때 있고 뜰 때도 있죠. 조사와 의존명사와 관련돼서 조사는 조사로 취급될 때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로 취급될 때는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조사와 의존명사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미와 의존명사. 자, 이것도 똑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둬야 됩니다. 자, 어미와 의존명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 교재도 밝혀져 있습니다.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 교재상에 봤을 때는 몇 페이지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놨느냐 하면 190페이지에 어미와 관련돼서 제시해놨죠.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쉽겠습니다. 자, 어미를 아까 붙여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의존명사 주부터 뛴다고 했는데, 자, 미음바
대표적으로 니은지 할까요? 이렇게 할까? 일단 니은바 니은지라 할까? 니은지 그다음에 니은대 니은바 지대바라고 합시다. 자 어때요? 피곤할 때는 내 어깨에 지대바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때 지대바가 붙였을 때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때의 지대바를 어미의 일부로 보는 거죠. 지대바를 어미의 일부로 보는 거다. 따라서 붙여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지대바가 그렇다면 어미로 취급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지대바가 하나의 어미의 일부로서 쓰일 것이냐? 이때 지가 대체적으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는 자, 어미로서 쓴다. 그래서 뒤에 보면 주로 이 지 다음에는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알다. 그 다음에 모르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지는 어미의 일부로서 붙여 쓴다. 그리고 이제 대나 바로 쓸 때는 대체적으로 이 경우는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설명이 뒤따를 때 이와 같은 때는 어미의 일부로서 붙여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면 또 이렇게 띌 때가 있습니다. 니은지 또는 니은대 니은바 해서 띄었을 때가 있죠. 띄었을 때는 요 앞에 이 니은이라고 하는 물론 니은 대신에 니은을 써도 됩니다만은 이거는 관형형이야. 이 경우는 관형형 어미다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우리 지대바가 나오면 이때 지대바 지가 있습니다. 대가 있습니다. 바가 있습니다. 할 때 이 지대바 이때 지대바는 다처 의존명사죠. 지대바는 의존명사로서 띄어쓴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지대바가 의존명사로 취급되느냐? 이때 지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상당히 시험이 잘 나왔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이때 지는 의존명사로 띄어쓴다는 거. 대바 이때 대는 뭐냐? 대는 어떤 장소나 어떤 처지나 또는 경우나 이런 걸 드리는 것으로서 주로 이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이때는 곧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바와 관련돼서는 바는 어떤 방법이나 일을 나타낼 때 이때 바를 갖다가 의존명사로 취급하게 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생각해 둔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쪽에다 빼서 우리가 써볼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있죠. 하나 예를 든다면 그가 집에 온지 몰랐다. 그가 집에 온지 몰랐다. 그가 집에 온지 몰랐다 할 때 이런 것이 있겠고 그가 집에 온지 3년이 넘었다. 사흘이 넘었다. 할까요? 3년까지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가 집에 온지 몰랐다. 그가 집에 온지 사흘이 넘었다 할 때 이때 니은지를 쓸 때 있고 이게 니은지인데 띄었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시간의 경과니까 띄었죠. 그러나 이때는 그가 집에 온지 의문을 나타내죠. 몰랐다. 그럴 때는 어미로서 붙여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할까요? 자, 여기가 아픈데 갈 수가 있겠니? 자, 영희가 아픈데 갈 수가 있겠니? 뭐 학교에 갈 수가 있겠니? 할 때 영희가 아프다. 일단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이때의 니은대는 어미로서 붙여 써야 된다는 거죠. 대체로 보면 이 약은 머리가 아픈데 먹는 것이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 아픈 데는 어떻게 띄어야 되죠? 아픈 경우에, 머리가 아픈 경우에 또는 아픈 경우에 그런 것을 나타낼 때는 뭐다? 이게 대가 띄어야 되겠죠. 보통 이 대가 나올 때에 뒤는 조사가 붙는 게 많아요. 뭐 얘가 온다든가 뭐 얘 다가 온다든가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무조건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할까요? 또 하나 보면 서류를
서류를 검토한 바.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점이 발견됐다 할 때 검토한 바 검토했더니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때는 어미의 일부로서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을지요. 나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할 때 이때 어찌할 방법을 몰랐다 이렇게 되죠. 일단은 의조명사로서 띄었습니다. 자, 이렇듯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사와 의조명사, 어미와 의조명사 형태가 같음으로써 자칫 이것을 붙였어야 할지 띄었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더러 잘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일단 여러분 교재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요 내용들 일단 보게 되세요. 교재 190페이지에 보조 용언에 관련된 내용, 본 용언과 보조 용언에 대한 구별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단 몇 가지 주요 내용들 살펴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또 핵심적인 내용들 좀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언 관련해서 일단 본 용언이 있습니다. 본용언과 그 다음에 보조용언이 있다. 우리는 앞서 이제 본용언이 뭐고 보조용언이 뭔지는 설명했죠. 본용언은 완전 서술 가능한 거고 보조용언은 그 본용언을 도와주는 말이죠. 그래서 서술적 기능을 즉 완전 서술적 기능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조용언이라고 했죠. 자, 일단 본용언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고 싶다 만약에 있다면 가고 싶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자, 이때 단어는 총 몇 개냐? 단어 할 때는 우리가 보면 그렇죠? 조사과일 단어 취급하니까 나는 그 다음에 학교에 그 다음에 가다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어로 취급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본용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 서술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다 되지만 나는 학교에 싶다는 안 되죠. 그러므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가 본용언이죠. 앞에가 본용언이고 뒤가 무슨 용언이라는 점도 같이 보조 용언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본용언이 있다. 그다음에 보조용언이 있다. 각각의 단어로서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띄는 것이 원칙인데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뭐 어떨 때 우리가 붙임을 허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어떨 경우에? 첫 번째, 본용언과 첫 번째가 뭐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아나어라는 어미로 연결될 때, 아나어로 연결될 때 본용언 다음에 보조용언이 나오는데 본용언 어간이라 볼 수 있죠. 본용언 어간 다음에 뒤에 보조용언이 나오는데 그때 어미가 아나어로 연결될 때는 붙임을 허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죠. 먹어보다. 자, 먹어보다 할 때 뒤에 보다는 원래의 시 의미가 아니죠. 먹어보다 시도의 시음적 의미이기 때문에 본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용언이죠. 따라서 먹어보다 할 때 앞에가 본용언 뒤가 보조용언 할 때 이때 어로 연결되고 있죠. 이럴 때는 뭐 한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 쓰면 허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붙임을 허용한다.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음 같은 니은이죠. 니은. 자, 의존명사 우리 관형사형 다음에 앞에 관형사형 다음에 뒤에 의존명사가 와가지고. 의존명사가 와가지고 대체적으로 뒤에 이제 의존명사에 하다나 전미사 하다나 싶다라는 전미사 붙어서 이 자체가 뭐가 된 경우냐면 보조용언이 되고요. 그렇죠? 뒤에 앞에 관형사형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붙임을
허용한다. 물론 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침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대표적인 의존명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덫이 있다든가, 뭐 척이 있다든가, 법이 있다든가, 양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채가 있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뒤에 하다와 싶다가 결합돼서 보조용이 되면 부침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것인데,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 듯하다 할 때, 이때 이제 비가 올,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다라고 하는 어간 오다 어간에 관형이 오면 리얼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관형사형이 되는 거죠. 관형사형이 되는 거고, 드시라는 의존명사에 하다라는 접미사부터서 이 자체가 이제 보조용언이 된 말이죠. 따라서 본용과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것도 허용한다. 그런 얘기. 올 듯하다. 이렇게 붙임도 허용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용과 보조용언은 각각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뭐 하는 경우도 있더라?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기억해요.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을 때 아나어라는 어미로 연결됐을 때. 그 다음에 관형사형 다음에 의존명사가 나와서 그 의존명사가 하다나 쉽다라는 점사를 통해서 보조용이 된 경우는 부침을 허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러나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이것이 뭉쳐서 하나의 그런 어떤 의미로 다른 의미로 전이됐을 때는 띄어쓰음을 허용하지 않고 항상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알아주다.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할 때 알아주다. 뭐 알아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주다, 찾아가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없어요. 찾아가다, 찾아가다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서 띔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하나씩 나오면 사전을 줄겨 찾아봐야 되는 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좀 명심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들의 어떤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로 돼서 한 동작을 나타내거나 하나의 뜻을 드러낼 때는 대체적으로 또 붙여 써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띄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원래부터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서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얘기했고 이렇게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붙임을 허용하지 않고 완전히 띄었어야 되는, 즉 원칙적으로 띄었어야 된다.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로 이해될 수 있다면 뭐냐면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냐? 자,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본용언이 합성용언일 때. 자,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경우. 자, 이렇게 본용언이 합성용인 경우는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보면 덤벼 들어 보아라. 자, 이렇게 덤벼 들어 보아라고는 문장이 있을 때 이때 덤벼 들어라는 덤비다. 이것은 결국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난가요? 그렇죠. 덤비다와 들다가 만난 말이죠. 이렇게 합성용언이다 보니까 이 경우는 비록 본용언의 아나어로 연결됐다 할지라도 이 경우는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무엇을 허용하지 않느냐? 다음 같은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다.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식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뇌원에 뭐냐면 두 번째는 본용언과 본용과 또 보조용언에 조사가 붙을 경우, 조사가 붙을 경우도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 조건에서 뭐 할지라도 기억과 니은의 조건이 있죠. 허용할 경우라도 저 기억과 니은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1번에 있어서의 기억과 니은일지라도 결국 조사가 붙으면 반드시 띄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무슨 말이냐, 먹어보다 있다. 먹어보다 할 때 이 경우에 본용언에 조사가 붙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봅시다. 먹어만 보다 하면 이때는 이 경우는 조사가 붙지 않을 때는 붙임을 허용했죠. 이렇게 먹어보다 이런 식으로 붙임을 허용했지만 이 경우는 절대 붙이면 안 된다. 붙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자, 그것도 역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네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저런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더, 하나 더 한다면, 비가 올 듯 하다. 비가 올 듯 하다 할 때, 이 경우는 우리가 붙임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비가 올 듯 하다. 이렇게 붙임을 활용했지만, 다음 같이 보조형원에 다른 말이, 즉, 조사가 끼어 들어가면 반드시 띄어야 되겠죠. 비가 올 듯도 하다. 비가 올 듯도 하다.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붙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띄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 비가 올 듯도 하다.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비가 듯도 하다. 즉, 비가 올 듯도 하다 한다든지, 아니면 다 붙여서 가지고 비가 올 듯도 하다 한다든지 이렇게 쓰면 다 틀리게 된다는 것. 반드시 이렇게 조사가 끼어들어가면 반드시 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붙이면 안 되죠. 반드시 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면, 자, 이렇게 본용은 다음에 보조용언이 연거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먹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앞에 먹다가 본용언이고 뒤에 보다는 말은 제 의미로 쓰이지 않은 보조용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본용언 다음에 보조용언이 연거포 나올 때는 여하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는 선행하는 보조용언만 본용언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같이 먹어 보고 싶다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경우, 즉 원래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반드시 붙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띄었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시험 문제 더러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용과 보조용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재 190페이지에 보니까, 원래 무엇이란 말이 부정부사기 때문에 띄어져야 되지만, 어미 지담에 연결되는 무엇이나 또는 아니하다는 붙임을 갖다가 우리가 허용하고 있음을, 붙여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붙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붙여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먹지 못하다 할 때 못하다 붙였죠. 곱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붙여 쓴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잠깐 볼까요? 체연과 관련돼서 명사, 성명 이외에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일단 밑줄자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초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대학교 사범대학이라고 할 때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할 때 각각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초로 할 수 있지만 한국대학교 단위별로 이렇게 또 우리가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 붙여 쓸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취지는 결국 단위별로 한국 대학교 할 때 한국과 대학교를 붙여 쓸 수 있고 사범과 대학을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단어 중심으로 띄어 쓰기 때문에 한국 띄고 대학교 띄고 사범 띄고 대학 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은 호칭과 관제명은 띄어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어요. 자, 이 밖에 성과 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왜? 두자인 그런 성도 있죠? 뭐 그럴 때는 남궁억처럼 띄어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김양수, 성과 이름 붙였었죠? 서화담, 성과 호 붙였습니다. 그러나 직책이나 호칭 같은 거, 관제명은 띄었죠? 최치원 선생, 최영신 씨 할 때 띄어 썼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이군, 성량 또는 박홍, 강선생, 사사장 할 때 이것들이 이름이 아닌 이상 호칭으로 쓰이는 말들은 대체로 띄어 쓴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밑에 김가와 김씨 있죠. 그때 김가와 김씨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낼 때냐,
일반적인 어떤 성실, 일반적인 성실을 나타낼 때는 붙였었지만 호칭이나 지칭일 때는 띄었어야 됩니다. 김가 부를 때 있죠? 또는 이거 김씨가 줬어 지칭일 때 있죠? 이때는 다 띄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의 성이 뭐냐? 김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반에는 김씨가 많다. 너의 친구의 성은 뭐야? 김씨입니다. 이럴 때는 붙여 쓴다는 거 하는 거. 따라서 우리가 김가와 김씨 이거 여러분들 그 밑에 써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김씨 이렇게 쓸 때와 김씨 이렇게 할 때 띌 때가 있습니다. 김씨는 일반적인 성씨를 나타낼 때는 붙여 쓰고요. 김씨 호칭이나 지칭일 때는 띄어 쓴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김가도 역시 그렇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도 교재와 관련돼서 네 번째 항목도 기억해 둘까요? 역사적인 서명, 사건명은 붙였을 수 있다. 그러나 뚜렷이 별개의 단어로 인식되는 것은 띄어쓴다. 경국대전, 상봉교사, 상방행실도, 이모군란, 대동운부 구록처럼 역사적인 서명이나 사건명은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단어로 확실하게 인식될 때는 띄어써야 되겠죠. 의암성생, 행장기, 박랑신, 김삿갓, 무기여, 차니까 이런 것들은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외려와 더불어서 쓸 때는 외려 다음에 어떤 말들이 있어요? 도, 시, 음, 면, 양사, 주, 가, 섬, 강, 산, 생식 등 앞에 외려가 나오면 이런 단어들은 다 띄어 쓰지만 우리말이 나오면 붙여 쓴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해, 희망봉, 제주도, 영일만, 중국 우리말과 같이 쓸 때는 붙여 썼지만 리오그라덴강, 타이완섬 이렇게 외국 외려가 나오면 띄어 썼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도 역시 동그라미 놓을까요? 한자말에서 온 고사성어나 문구, 사자성어는 모두 한 단어로 모아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죠. 낙화, 유수, 동강우사. 과거에 있어서 사자성어는 두 음절씩 하나의 단어 봐서 띄어 썼지만 지금은 다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더니 중심이 돼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홉 번째와 관련해서도 역시 나온다면 속, 안, 앞, 대, 전후 등이 명사와 만나면 다음 말들만 붙여 쓰고 나머지 모두 띄어 쓴다 했죠. 가슴 속, 마음 속, 땅 속, 물 속, 꿈 속, 빛 속, 굴 속 이런 것들은 붙여 쓰고요. 이 위에 단어들이 나오면 띄어 쓰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죠? 뭐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뭐 동굴 속이나 굴 속은 붙였지만 동굴 속할 때는 동굴 속에 할 때는 띄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우리 기억하고 집안도 역시 집안이란 말이 집 안에 누가 있다 할 때는 띄었지만 집안이란 말이 어떤 가문의 의미일 때는 한 단어로 굳어져서 붙여 써야 된다는 것. 눈앞도 마찬가지겠죠. 눈앞을 어떻게 할 수 없죠. 따라서 눈앞은 붙여 쓰지만 집 앞, 시청 앞, 문 앞을 때는 띄어 써야 된다는 점. 때를 나타낼 말 가운데 다음 세 가지만 붙였습니다.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할 때는 붙여 쓰지만 식사 때에 맞춰 왔다 할 때는 띄어야 되겠죠? 이때만 붙이고요. 나머지 띈다는 것. 그다음에 전과 후를 붙이는 말 가운데는 역시 기원전, 기원후만 붙이고 나머지 띄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업 전에 하면 어떻게 돼요? 수업 전 띄어야 되겠죠? 식사 전 띄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원전, 기원후만 붙여 쓴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그 11번도 역시 지난번에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중과 관련돼서 이 중이라는 말이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일 때 이 중이 뭐뭐 가운데 다음 같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이라는 말에서 중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일 때 자,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일 때는 띕니다. 그래서 식사 가운데, 회의 가운데 할 때 회의 중에 할 때도 띄어야 되겠죠. 식사 중에는 말하지 마라. 공부 중에는 건들지 마라. 다 띕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다음 같이 아예 한 단어로 굳어져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중, 은연중, 안중, 병중, 부지불식 중 이러한 것들은 띄지 않고 붙인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밖에도 알아둬요. 안전, 문박, 문안. 띄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결국 적극적으로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188페이지에 중에 띄어쓰기 관련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을 나타내거나 여럿의 가운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갈 때는 의존명사로 봐서 띄어쓴다. 그래서 회의 중, 건설 중, 꽃 중에 꽃 할 때는
뭐 한다는 점 다치? 그렇죠.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체언과 가서 또 체언 중에서 특히 명사에 관련된 띄어쓰기 보는 데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의존명사 띄어쓰기는 상당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했던 것에 덧붙여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주요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니까요. 일단 교재를 통해서 잘 학습해 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88페이지 의존명사부터 시작해서 주요 내용도 교재를 통해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